주말이면 경주 사는 아들들이 놀러 옵니다. 설 익은 자두가 서툰 농부 손에 들려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가죠. 이제 가슴 보살이 딱 키워가지고 자녀들 이제 출가시키듯이 그렇게. 암탉 수탉이 키워낸 달걀도 작은 꾸러미로 묶어 동네 시장에 내놓습니다. 아들 가족이 돌아가도 부부는 외롭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혼자 하러 가가시면 언제 뒤에 따라와서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같이 뭐 이야기해가면서 이래 하고 따라 맞고 그걸 못하니까. 소소하게 뿌린 씨앗들이 조금씩 결실을 맺습니다. 행복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차량 한 대 겨우 드나드는 숲길에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열 가구 남짓한 미니 마을의 첫 번째 집, 그 집에 여상환, 최경순 씨 부부가 삽니다. 가자. 어? 우리 와. 부부는 아침마다 데이트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농장 먼저 둘러보고 밥 앉혀놓고 나서 윗마을로 산책을 가죠. 난 이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이제 초등학교까지 다니고 한 스물여섯 살에 내가 나가는 건 그랬었어. 여기서 대구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지. 돌아가 이제 몇 개월, 몇 년 됐나 한. 6년, 이, 7년 차 저보다. 7년 차가. 마을엔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들 젊어서 떠났다 최근에 돌아온 경우죠. 그중 한 친구는 벌을 칩니다. 절로 저쪽으로 벌 맞네. 이어서. 나도 집에 8통 있어요. 8통 있는데 나는 그냥 막 지금 아무따나 막 이래 여기다 놔도 저기다 놔도 일어났거든요. 장독을 그 한쪽으로 딱 정리해 놓고 그래 이제 나도 이제 쫙 이렇게 한 일렬로 쫙 해놔야 돼. 여기 뭐 있어? 맨 꽃을 이리 마시면다요? 아 그냥 뭐 꽃이 좋아서 그냥 심어놔 봤어요. 우와 향기 좋네. 옷을 보니까 아직도 좋으세요? 네. 꽃 안 좋은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진짜 좋아요. 여기 옛날에 저쪽으로 해가 절로 차고 이래 동네인데 저로 하고 여기 대바디인데 일로 하고 전부 집이었었어요. 집 많이 있었어요 여기요. 그냥 한 34호 정도 돼있지. 청춘 늙어가는 동안 부모님은 하나둘 떠나시고 뒤늦게 돌아온 중년의 부부들이 마을의 대를 이어갑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김치 맛있게 남았네. 먹어봐. 알았어. 농부의 자식들이지만 농사는 처음입니다. 여기도 여기 딸랑한 게 달려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여기 한 게 달려가 있어요. 2년째 나는데. 이거 골드 키라고 혹시 되나 안 되나 시험 삼아 심어봤어요. 요거 포도는? 포도 요거는 캠벨인가? 예. 포도도 이렇게 심었는데 이게 우리 아저씨가 이걸 너무 많이 잘랐어. 이치 여기. 이분도 아닌가요? 아직 이거 가고 있어요. 쉬어요. 엄청 쉬어요. 아우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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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세참 시간입니다. 여상환 씨네 자두밭에는 닭들이 150마리 동거합니다. 처음에 닭이 적을 때는 닭장을 따로 두었는데
점점 수가 늘어나다 보니 땅이 부족하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냈죠. 자두밭에 풀도 뽑아야 하고 거름도 필요하니 밭에 닭을 넣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풀을 야들이 다 뜯어 먹는다. 그래, 그런 게 이제 일부러 이렇게 안 베도 되고 그냥 좀 그게 좀 그래 좋아 편리해가지고 그래 이제 한번 넣어봤어요. 생각해가지고 이제 한번 해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낫더라고요. 그래가 자기들이 또 배설물도 또 이거 그냥 이래 누고 이래 하면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갈리기가고 살짝 이제 한 번만 갈아주면 되겠더라고. 갈아주면 이제 퇴비도 많이 안 들어도 되겠고 그게 일석이조라고 이제. 닭 살 때 같이 들여온 거위는 들짐승 쫓는 파수꾼 역할도 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꽈리 고추도 심었습니다. 실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 이건 원래 이렇게 달려요. 원래 이게 조글랑하게 이렇게 생긴 조글랑조글랑한 게 이게 꽈리 고추 특징이에요. 뿌리 얇고. 근데 이걸로 고추부가 가는데 제일 맛있어요. 뭐든 처음이라 실패도 많은데 이게 소꿉장난처럼 재미있답니다. 보통 이래 남자분들은 이래 잔일 같은 거는 좀 하기 좀 덜 좋아하는데 이 양반은 같이 하고 같이 쉬야 마음이 편하대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을 해보면은 같이 항상 내가 혼자 하루가 가시면 언제 뒤에 따라와서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같이 뭐 이야기 해가면서 이래 하고 또 뭐 또 같이 또 이래 밥 먹을 때도 밥 먹고 뭐 또 시간 있으면 좀 뭐 쉬기도 하고 그래요. 따라따라 맞고 그걸 못하니까. 최경순 씨 별명이 큰손입니다. 음식 나눠 먹기를 좋아해서 큰손. 시진코 갖고 동네 사람들하고 막걸리 한 잔 먹으려고. 애호박전 요거 해놓는 우리 아저씨 제일 좋아하시. 올여름은 해도 참 길죠. 네, 이리 가다 이리 가는 거 아이가? 동해 아빠는 지름길로. 아이고. 오세요, 자 막걸리 한잔 합시다. 들어오소. 금방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대. 늦깎이 농부들이 하나 둘 정자로 모여듭니다. 조금 누워 있어야겠답니다. 네. 한잔 할 때도 있고 좋다. 좋다. 그런데, 자 아이고. 오늘 좋은데 욕받니다. 네, 욕받습니다. 요건 안 보고 있잖아. 짧게 수고 좀 했는데. 어, 맛있다. 진짜 꿀맛이네요. 와, 시원하다. 전체 10가구 중에 타지 살다 들어온 사람이 대여섯 가구 되는데 어릴 때 같이 자란 친구들 넷이 특히 친합니다. 여성환 씨 부부는 그중에 모범 부부죠. 진짜 본벌만 해요. 부부간에. 우리는 오늘 하루 쉬고 내일 싸우고 오늘 하루 쉬고 싸우는 부부고 여기는 우리가 부부가 굉장히 본벌만한 부부고. 제가 느끼기에는 무슨 뭐 오누이 같은 그런 부부? 뭐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누나? 그렇지. 아니야 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친구도 가까우니 이만하면 큰 복이죠. 아버지! 괜찮아, 괜찮아. 귀여워. 어서 괜찮아? 귀여워. 아이고, 예뻐. 올해 자두농사가 끝나갑니다. 마지막 수확 앞두고 이일손 걱정하던 참에 경주에 사는 아들 둘이 다 왔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남매를 두었고 작은아들은 미혼이죠. 농사 중에 제일은 자식 농사라지만 늦게 배운 자두 농사도 만만찮게 마음 쓰입니다. 지금 딸 때는 이제 가슴이 부르사지 딱 키워가지고 자녀들 이제 출가시키듯이 그렇게 나갈 때는 그렇게 기대도 되고 또 만약에 이제 가가 가격이 이제 얼마나 잘 나오느냐 하는 그런 기대도 있고 이제. 자두 선별하는 창고 안에서 팔단. 웬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9단. 8단. 거울에서 소리가 팔단. 나니까 편하네요. 편한데 너무 헷갈려요. 숫자 계속 들려서. 아버지는 저울 아가씨하고도 잘 싸운다. 8단. 8단.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나왔고 팔단. 올해는 이제 우리 아저씨가 가을부터 팔단. 여기 매달렸어요. 그래갖고 또 자두도 농사도 잘 된 편이에요. 그래도 뿌듯해요. 닭장으로 지었던 비닐하우스는 이제 산란장으로 씁니다. 여상환 씨가 플라스틱 파이프를 구해다가 직접 부화장을 만들었는데 암탉들이 꽤 좋아합니다. 아, 배 밑에 장녀가 나온다. 그 있지? 있다. 그래, 딱. 아, 포근하다. 응? 포근하다. 포근한 게 따뜻하지? 따뜻. 어. 이 안에 많이가 있어. 많이 있어. 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풀어놓으면 딱 들어와서 이제 밤을 잘 때도 어두워지면 여기 돌아 자고, 여기서 자고. 이제 저 알올 때 되면 지금 모이 묶고 놀다가도 여기 와서 알 놓고 그런지 나 여기 산란장이야 산란장. 자두밭을 뛰놀던 닭이 나왔으니 달걀도 꽤 건강하겠죠. 큰 손 최경순 씨 냉장고 털이가 시작됩니다. 자, 네네. 들기름 있나? 김치에 나물에 기름, 계란까지 농사 지은 건 죄다 덜어줍니다. 일당이에요. 부모님이 자식 키우듯 키웠으니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일당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하지. 올 때는 반갑고 갈 때는 섭섭하고. 아내와 진짜 데이트를 하고 싶을 때 여상환 씨는 차를 몰아 무흘 구곡으로 갑니다. 저 소나무가 더 크지도 않고 덜 크지도 않고. 40년 이전에 보는 소나무나 지금은 똑같아. 그래도 저 소나무가 나이가 많을 거예요. 여상환 씨 어릴 때 앞마당처럼 드나들던 곳입니다. 이름도 심상한 무흘 구곡. 경북 김천에서 성주까지 35km 물길 따라 기암괴석과 정자, 깊이를 알 수 없는 못이 보초처럼 나타납니다. 식초. 식초신가요? 네. 향기가 엄청 좋아요. 고마워. 냄새 좋아요? 엄청 좋아요. 향기가. 꿀향 비슷한 향이 나요.
이거 저 꽃만 따가지고 술하고 넣어가지고 놔뒀다가 먹으면 치청이 강한 거. 내친 김에 무흘구곡의 삼곡 무학정으로 향합니다. 우와, 우와, 내가 신선이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날아오를 듯 내려앉은 정자 무학정입니다. 우리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면서 이런 데 자주 와서 아무것도 마련도 없어요. 건강하게나 몸만 안 아프면은 서로 이래 뭐 상부상조 해가면서 인생이 길면 길수록 좋겠죠. 욕심 없이 살아온 인생 소소하게 결실을 맺으니 이대 참 행복이 가득합니다. 여기 목포죠. 용모리까지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평풍이고 마당이요. 여기는 보세요. 눈맛도 막 다 나와서 어울려서 뭐. 한 모금 마신다.